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이렇게 멀뚱한 눈으로 별로 표정 없는 모습으로 쳐다보니까 제가 쑥스럽네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도 꼭 주님 만나십시다. 말씀으로 변화됩시다. 여러분 주의전에 나올 때는 그 기대감이 있으시죠? 오늘도 말씀으로 치유받고 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좀 표정에 좀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판단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떤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독특한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 왕자죠. 반란을 일으켰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내 편인지 아니면 이 적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후세 세 마디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절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도대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굉장히 위험한 판단 오류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지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늘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판단 오류에게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 이 후세가 압살롬을 완전히 속여 넘어뜨리는 그 결정적인 말은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우상화를 경계하라. 따라서 자기 우상화를 경계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이 후세와 다윗의 친구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왕자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여러분, 지금 후세는 다윗왕이 이 압살롬의 반란을 어떻게든지 좀 이 잠잠하게 하려고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께 들은 말을 전하는 것처럼 다윗 왕도 절대 신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할 때는 후세의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후세가 아니라 아이도벨을. 그런데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럼 아이도벨의 모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의 친구 후세를 이중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신뢰를 얻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후세를 믿을 리가 없잖아요. 다윗 왕의 친구인데. 그런데 후세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 압살롬의 마음을 확 열어놓습니다. 의심의 절반 정도를 다 날려버리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칭찬하는 말을 한 거예요. 높이고 우상화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경계심을 갖고 뭔가 좀 마음을 닫고 있을 때요, 마음을 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면요 마음이 그냥 풀어집니다. 안 그런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칭찬 앞에서, 그것도 아주 자기를 높이는 말 앞에서요, 사람의 마음이 쉽게 열리기 시작하고요.
근데 극단적인 칭찬, 아주 존중이 여기는 칭찬 앞에서는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면 그 사람이 고맙고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되고 옳아야지,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 옳아지니까. 그래서 스스로 의심을 걷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세가 압살롬을 만날 때 처음에 하는 말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막 외친 거죠.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성적인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요, 극단적인 칭찬,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스스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그 칭찬 앞에 100%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요, 그를 높이는 말 앞에서 무방비 상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자신을 어떤 공동체나 어떤 만남 속에서도 튀게 하려고 그러고 주도적이 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우상화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는 사람에 의해서 사기당하게 돼 있고 진리를 왜곡하게 돼 있고 큰 실수를 범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참 이러한 일들이 안타깝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이 돼서 활동하다가 절대적인 위기를 한순간 만나는데 골리앗의 등장이었죠. 패전의 위기에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패전을 승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웠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중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하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참 해서는 안 될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말이죠.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자기가 최고였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고 늘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합니다. 이제 다윗이 뺏을 것은 나라 말고 뭐겠느냐 하면서 시기심에 불타오르게 되죠. 근데 그 다음 날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힘있게 임하였다고. 그 뒤부터 사울은요, 이성적인 판단이 멈춰집니다. 너무 잔인해지고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요. 여러분,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됩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독재자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게 그 지경이죠. 지금 압살롬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를 우상하고 높이고 칭찬하는 말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울왕은 다윗이 높임을 받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쨌든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극단적으로 우상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계에 안토니오 살리에디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의 그 관계를. 근데 사실은 뭐 살리에디 같은 경우는 그 당대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계에 데뷔를 했고 그가 이제 빈에 초청을 받아서 궁정 음악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 1766년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1788년에 그는 그 왕궁의 궁중 작곡가로서 최고의 악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악장의 자리에 있게 돼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하이든 같은 최고의 작곡가와 친분을 맺게 되고요. 심지어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를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 왕궁의 악장으로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모차르트라는 젊은 어린 천재의 등장에 못 견뎌요 하는 거죠. 아니 모차르트? 그 천재가 뭐 유명해진다고 한들 자기는 평생 지금 궁정 악장으로서 유럽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그럼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우상화하기를 원하는, 자기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심령 속에 사탄이 힘있게 임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작가들의 작품인지 역사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모차르트를 독살하려고 많은 시기심에 불탄 짓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멀쩡하게 훌륭하게 잘 살다가도요 어느 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룹 속에서 여러분이 부각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최고 중심이 되기를 원하면요 그냥 바로 귀신이 힘있게 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판단이 정상이 아니에요. 쉽게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상태는 결국은 자기 중심주의예요. 여러분 하와가 한순간에 저주를 받고 이 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이걸 이용한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거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속에 자기 우상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높이며 살아야 되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사탄의 그런 말을 듣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같아지냐, 나 같은 피조물이. 근데 그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런 유혹에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든 간에 친구 뭐 세 명 모여도 꼭 자기가 주도적이 되려고 하는 기질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귀신 들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상담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 가지 주연병이라든지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우상화예요. 내 자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을 속이고 자기가 신임을 얻는 방법 간단했어요. 첫 출발은 왕이여 만세를 막 외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서류문답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마음 가지면요 불필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기 우상화의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복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내 하나님만을 높이고 내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고백하면서 자기 우상화로부터 자유케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판단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 욕구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정 욕구를 경계하라.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리고 승부욕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의 가진 재량과 은사를 최고조로 이르게 하는 아주 좋은 점이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거짓을 용납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후세가 압살롬을 완전하게 속이는 방법, 신뢰하는 방법은 뭐냐면 압살롬에게 지금 간절한 이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말을 완벽하게 합니다. 참 놀라운 그 후세의 지략인데요. 자, 한번 17절, 18절을 보시죠. 자, 17절, 압살롬이 후세를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려하는 것이냐? 너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반란군이 나를 지원하고 너 친구 다윗을 지금 배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 두꺼운 의심의 장막을 어떻게 걷어내고 압살롬이 후세를 믿게 만들까요? 그거는요, 자기 변명이 아니고요, 압살롬의 절대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는 입장에서 가장 지금 속에서 갈망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택했다는 인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극도에 달한 상태예요. 그럴 때 후세가 하는 말이 뭔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모든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자, 뭐라 그랬어요 후세가? 지금 이 압살롬이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인정 욕구를 완전히 채워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 그에게 내가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압살롬이 안 넘어가겠어 이러니?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인정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 후세 정도가 인정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안 돼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음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는 후세의 말 앞에서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냥 후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 사람의 말은 무조건 옳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인정해주는데 그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해버리면 자기의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열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으면 무수하게 많은 왜곡 앞에서 속임수 앞에서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회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우리의 그 인정 욕구를 채워주면서 접근이 오거든요. 대부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면요, 여러분의 발에다가 좀 금을 놓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그 아부하는 그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인정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자체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칭찬의 말에, 아첨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정치가인 비스마르크가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그 어려운 시절에 감당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 보세요.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하여 내일 다른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태반이 잘못되었다. 그러니 남의 칭찬을 받는다고 하여 기뻐하지 말고 남의 비난을 받는다고 하여 실망하지도 마라. 본디 인간은 이러나 저러나 간에 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후세 이름을 남기겠다는 사람도 있으나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 어려운데 어찌 100년이나 1000년 후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다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 남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지금의 내가 독일 총리 대신이라는 어려운 일을 맡아보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나는 이 괴롭고 어려운 일에 단 사흘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칭찬에 관심을 두지 마라. 너무 세상의 칭찬에 관심을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칭찬받도록 힘써라. 여러분, 정말 나를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에 목을 매면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로서 무슨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받을 때 요 들었던 한마디의 하나님의 인정,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온 세상 사람들은 너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 한마디 말 앞에서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칭찬과 비난으로부터 자유해지십니다. 당장의 세례 후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 40일간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굶주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너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죽을 때까지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 그거 한 가지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생각해보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실패인 걸 알게 돼요. 유대교에 집중을 하고 열심을 다하다가 스데반 같은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감옥에 쳐놓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때 그 절망감이 너무 커서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보내겠다. 그럼요, 바울이요, 그 즉시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돌로 치죠. 만나는 크리스천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전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우리 부모님 감옥에 넣더니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네가 사도라고?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요, 사람이요, 폐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의 길을 가죠. 그리스도의 복음,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이 인정 욕구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바울이 다른 것을 작은 일로 여기죠. 뭐만 기대하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칭찬, 하나님의 인정, 그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뭐예요? 작은 일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내가 비난을 받고 판단받을 때 그걸 작은 일로 넘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 같은 힘겨움을 경험합니까? 심지어 바울은요, 더 어려운 케이스는 뭐냐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자기가 한심하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잖아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내가 실수한 과거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도,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 같은 죄인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됐을 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다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께 오는 인정과 칭찬만 바라보고 주님 시선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인정 욕구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이런 자유함이 없어요. 너무나 피곤하게 살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저 정도 친구가 있고 저 정도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다른 몇 사람이 자기 미워하고 비난한다는 것 때문에 불행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막 높이면 그 사람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 한 분의 인정으로 족한 그 말씀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사람인데 누가 너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냐.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했지 않냐. 너가 타락하고 망가질 때 내가 너를 대가를 치르고 구속했지 않냐. 너는 내 건데 누가 너에 대해서 일어나자라 말할 수 있냐는 거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아무도 여러분을 평가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배신하건 비반하건 조롱하건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유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그 많은 핍박과 증오와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니까 당당하게 외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나를 비난하건 칭찬하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어떤 협박으로도 어떤 칭찬으로도 위축되지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유해지시기를 바라요. 좀 초연하세요. 여러분, 비방하고 조롱한 사람들도요, 며칠 있다 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막 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벌써 화장됐다고 그러기도 하고. 별거 아니에요. 굉장한 것 같은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요, 내게 어찌하리에요. 세월 앞에요, 다 녹슬어요. 안개처럼 없어져요. 근데 영원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칭찬, 그분의 인정, 그건 영원해요. 좀 자유하세요. 괜히 눈물 찔찔 흘리고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곧 죽을 테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인정 하나로 만족해 하시면서 절대로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세요. 나도 내 자신 판단하면 안 돼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더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 죄의 간과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의 간과를 경계하라. 여러분, 후세가 얼마나 뛰어난지요. 이 압살롬의 마음을 완전히 혼란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압살롬이 가장 지금 잊고 싶은 거, 압살롬이 넘어가고 싶은 거, 자기 죄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너무 매끄럽게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19절을 보세요. 후세의 이 말 앞에 압살롬은 그냥 거짓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너무 매끄러워요. 내가 예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겼다, 다윗을 섬긴 것처럼 이제는 그 아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전 왕을 섬겼고 이제는 그를 이어 왕이 되는 아들을 섬기는 것이 신화된 도리이겠죠. 이렇게 매끄러운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죄를 빠뜨리니까 매끄러워진 거예요. 그 죄는, 그 문제는 압살롬도 인식하고 있는 반대 후세는 그거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쏙 빼뜨리니까 너무 매끄러운 거예요. 왜? 다윗은 아버지이고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다윗을 내가 친구로 섬긴 것처럼 이제는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반란이 빠져 있어요. 현실적인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죄악의 덩어리인데 그 상대편의 죄에 대한 언급을 빼뜨리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압살롬이 너무너무너무나 원하던 바예요. 자기 죄는 빼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기득권만, 당위성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압살롬이 자기가 지금 거꾸로운 관계란 걸 안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거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반란을 완전히 싹 없앤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압살롬이 그걸 원래는 알았어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 굉장히 거꾸로운 관계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보면은 압살롬이 지금 아는 거예요. 후세가 자기를 왕이여 만세하는 것이 반란에 동조하는 게 되고 친구인 다윗에게 이게 친구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되고 있고 정상적인 관계로 왕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그다음부터 후세 말만 듣고 막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죄를 알면서도 죄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면 여러분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예요. 분명히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는 것은 죄의 동료가 되는 거나 아니면은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든지 죄의 대가를 치르든지 어떻게든지 아무리 작아도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척결을 해야 돼요. 죄를 덮어두고는 살 수 없어요. 성공할 수도 없어요. 성공한 것 같은데 죄를 덮어둔 만큼 나중에 폭삭 망하게 돼요. 그럼 정치사를 지금 봐보세요. 그죠? 죄를 덮어가면서 가려가면서 굉장해지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그만큼 더 무너지잖아요. 죄는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한데 느느웨 성을 생각해 봅시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느느웨는 고대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어요. 점령국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태어난 아기들을 다리를 잡고 바위에다 내치고 막 이런 그림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잔인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를 억지로 보내갖고 니느웨에서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곧 심판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겠죠. 요나가 전하기 싫으니까 회개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로 그냥 쏜살같이 달리면서 큰 소리를 아니고 작은 소리로 3일 후에 망한다? 그래서 막 달려간 거예요. 이게 회개할까봐 40일 후인가요? 망한다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외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칙령을 내려서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하고 왕도 배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 바람에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고 용서를 그 당시에 받게 되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살 길을 열어줘. 근데 죄인 줄 알면서도 죄가 아닌 것처럼 동료 삼아서 같은 친구가 되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요,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간과를 경계해야 돼요. 반드시 죄는 회개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젊은 노예를 만났는데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재산상 손괴를 입히고 도망가다 잡혀갖고 사형되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오네시몬 노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훌륭한 일꾼의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어떻게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제자 삼으려고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고요. 거기에 보면 형제처럼 사도처럼 영접하라 하고 오네시모를 이렇게 청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혹시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잘못한 거나 죄 짓는 거나 그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 돌리라. 내가 다 갚으리라. 죄의 문제, 빚의 문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됐던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가능케 해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돼서 초대교회 감독이 되고요. 50년 후에. 그리고 바울 서신서 전부를 집대성한 사람이 아마 오네시모일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요. 죄의 값을 치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명백한 죄를 간과해서 칭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정당성을 확보해 주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선 안 돼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를 숨기는 자, 또 감춰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이 압살롬이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기어이 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요.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형 암논도 죽이고요.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즐거움을 삼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즐거움이야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즐거움이 되면 그것 때문에 속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면 안 돼요. 나에게 아부하는 것 같고 지금 내게 인정을 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정 외에는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나를 떠받드는 거요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위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진실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죄를 간과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하셨고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이게 속지 않은 거예요. 사탄에게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이 되고자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왔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러 온 거지 하나님 맡긴 일을 하려고 온 거지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가장 귀중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져도 인자가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장례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사람들의 칭찬의 잔치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일단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우상화를 경계해야 돼요.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요. 세 명 앉으면 꼭 자기가 가운데 앉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우상화를 제거하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정 욕구. 그 경계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실까? 그래야 여러분 속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죄의 간과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죄하고는 동행하지 마세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주께서 이 시대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지금 왜 이 시대가 풍요로운데 배부른데 부족함이 없는데 고통일까요? 이 자기 우상화, 인정욕구, 결국은 죄를 간과하는 것이 온통 이 시대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요.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는데도 비극이 일어나요. 속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바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앞사람처럼 속지 마시고 끝까지 주로 인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결심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자신을 알아주려고 자꾸 사람들이 인정을 갈망하는 내 마음이 있어서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날뛰기도 하고 전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죄는 간과하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어떤 사람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에도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멋지고 자유로운 삶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진리 앞에서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자기 우상화의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하시고 믿고 높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키려고 귀한 독생자마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오직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며 늘 겸손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